먼저 요약 페이지입니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줄이자면 인공으로 만든 지능이 곧 인공지능입니다. 이번은 세 번째 붐인데 그중 딥러닝 기술이 새로운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능의 원리를 알아가는 중인데 1차 붐 때 게임은 경우의 탐색이었고 2차 붐의 대화는 지식의 연결, 3차 붐의 학습은 기준의 분류인데 그 중에 특징에 파악하는 딥러닝 기술이 새로 등장합니다. 딥러닝은 이미지 행동 언어 지식으로 확장될 것이고 산업 일자리의 큰 변화에 데이터 3법을 제안합니다. 책 인공지능과 딥러닝, 2015년 출간되어 2016년 인공지능 유행기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2010년대는 그야말로 컴퓨터 공학과의 전성기였습니다. 2011년 아이폰 상륙과 함께 모바일 앱 창업이 흥행합니다.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적응될 무렵 모바일에서도 호환되는 앱 수요가 커집니다. 무료 강좌를 제공하는 생활 코딩 등이 인기를 끕니다. 2015년 사회과학 분야에 수치해석 언어가 점차 적용되면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유행하고 한국, 미국 선거에 구글 트렌드가 큰 관심을 받습니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 쇼크와 인공지능이란 말이 세계를 강타하고 구글이 파이썬 언어에 기반한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때마침 개발자 포털 GitHub 역시 유행하며 오픈소스들을 누적하게 만듭니다. 현재 국내에는 한빛미디어가 출간한 생선책이 수학의 정석 같은 교과서입니다. 저자는 도쿄대 전자정보과 교수 마쓰오 유타카로 책의 제목을 문장형으로 꽤 길게 쓰곤 합니다. 저자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먼저 줄인 뒤 이번 3차 붐 중 딥러닝이 이전과 새로운 점임을 알리고 향후 전망을 내놓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의 뇌는 전기회로이므로 원리적으로는 지능이 컴퓨터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컴퓨터공학자들은 구성론적으로, 뇌공학자들은 분석적으로 접근합니다. 잘 비유되는 것이 비행기의 예인데 정작 성공한 것은 날갯짓이 없는 비행기였습니다. 양력이라는 개념을 찾아 그것의 구현 방법은 자연계와 달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연구는 용어가 혼용되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서도 로봇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AI 이후에는 하드웨어를 주로 로봇으로 부르게 됩니다. 저자는 AI를 역사적으로 4단계로 분류합니다. 단순 제어, 패턴 다양화, 기계학습, 딥러닝. 철학적 접근으로 지능은 강하고 사고는 약하다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자유의지와 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계속될 논쟁입니다. 저자는 시간 순서대로 세 차례의 인공지능 붐을 소개합니다. 1차 붐은 50년대 복잡한 계산을 맡겼지만 복잡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밝혀져서 겨울이 찾아옵니다. 2차 붐은 80년대 사전 지식을 입력해두면 똑똑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식의 서술과 관리가 어려워지는 걸 알자 다시 겨울이 찾아옵니다. 현재의 3차 붐은 90년대 웹이 보급되면서 기계학습이 퍼지고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충분한 딥러닝을 이룰 수 있게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특이점을 우려할 정도의 AI 붐도 그 기술들은 사실 1차 붐 때부터 내려온 것이 많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먼저 1차 붐은 탐색 시스템입니다. 1956년 다트머스 포럼에서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란 미로처럼 퍼져나가는 경우의 수를 푸는 탐색 트리로 보고 접근합니다. 외길의 끝까지 가보는 깊이 우선 탐색법은 메모리를 적게 쓰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계별로 정리해 나가는 너비 우선 탐색법은 단시간이지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이처럼 파악하기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점수로 재거나 랜덤하게 둔 뒤에 이기는 경우의 수를 재빠르게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등이 쓰입니다. 이로써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도 대처가 가능해져 하노이의 탑, 오슬로, 체스, 장기, 바둑, 스타크래프트, 로봇 집나르기 등으로 점점 요즘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계산을 해줄 뿐 사람의 진단이나 질문에 무력했습니다. 특히 기계 번역이 벽에 부딪히자 게임이나 하는 컴퓨터라면서 재원이 끊깁니다. 2차 붐은 80년대 많은 지식을 미리 입력해두면 된다는 접근으로 시작합니다. 질병의 검색, 판례의 검색 등
전문가 분야에 적용되면서 다시 붐을 일으킵니다. 좁은 전문 분야의 지식 저장에는 유용하지만 넓은 상식 분야에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의 영역이, 컴퓨터에게는 입력 및 관계성의 연결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사람이 개입해서 연결해주기보다는 스스로 연결하도록 코딩이 짜집니다. 이는 웹 검색 엔진, IBM의 왓슨을 넘어서 구글의 기계 번역의 분야로 확장됩니다. 두 가지 문제에 부닥치는데, 먼저 프레임 문제, 심부름 시에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지 모르는 신입사원 같은 어리숙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볼 그라운딩 문제로, 얼룩 말을 사람은 처음에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혼란에 빠집니다. 산업적인 자동화와 전문 분야인 적용이 가능했지만 지식과 상식을 끝까지 입력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겨울을 맞이합니다. 현재의 학습 시스템은 분류 시스템입니다. 입력된 지식만 작동하고 예외는 어려워하던 컴퓨터, 90년대 급격히 늘어난 웹데이터를 다루면서 기계학습이 점차 성장합니다. 인식과 판단은 기본적으로 예스와 노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답을 알려주는 지도학습, 데이터만으로 패턴을 알아가는 비지도학습으로는 아닙니다. 분류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접법, 나이브 베이즈법, 결정트리법, 서브드 벡터 머신법. 최근의 돌파구는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손글씨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틀릴 때마다 가중치를 재조정하는 5차 역전파법이 도입됩니다. 특징을 무엇으로 잡을지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지는 것이 3차 붐의 한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1등 신랑감에 거주지역은 크게 유관하겠지만 좋아하는 색깔은 적게 유관할 것입니다. 왜 여태 인공지능이 어려웠는지 언어학자들은 신이피의 신이피학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과 다르게 컴퓨터는 이름은 알아도 실체 개념, 특징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계층을 아무리 늘려봐야 어느 이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임원과 직원 사이의 중간 단계가 늘어날수록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오토 인코더법이 도입됩니다. 정답을 쥐어주고 한 계층씩 학습시키자는 것입니다. 중간 은닉층에서 정보를 압축시키면서 압축된 정보를 다음 은닉층의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날씨의 경우 지역별로 묶어서 강수 확률을 수치화합니다. 손글씨의 경우 화소들을 묶어서 평균 명도를 수치화합니다. 기존 3차 붐의 한계점은 무엇을 주요 특징으로 잡을지의 문제였는데, 이러한 딥러닝을 통해서 표본 데이터를 일부 누락시키거나 노이즈를 섞음으로써 더욱 실제 문제의 핵심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2012년의 경우 구글은 고양이 사진 구분이 가능해졌고, 이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높아진 것도 한몫을 합니다. 천대의 서버가 10억 원을 들여서 고양이를 구분해냅니다. 저자는 딥러닝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한계 돌파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이미지에서 특징을 획득한 것은 행동, 결과, 언어, 지식의 특징 획득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언어화되지 않은 특징들로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존력, 성적 매력의 진화로부터 생긴 6개, 불6개 개념도 인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창조성을 시행착오를 통해 지식의 특징을 획득하는 것으로 유레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의 경우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는 것도 현재 단계의 AI가 역시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에 의해 지배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로봇의 형태도, 바이러스의 형태도, 인공생명의 형태도 자기 복제가 어려움으로 비관적으로 봅니다. 진화 도태의 압력이 없고 재생산을 위한 생존과 지배의 욕구가 주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란 복수의 인간들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념의 강건성과 생명력을 높이는 행위라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기계와 인간이 앞으로 뒤섞여 살 것은 분명하니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딥러닝 기술의 진전함에 따라 파급 효과를 예측합니다. 현재 이미지 인식은 이미 SNS와 광고 분야에 적용되었고 CT 진단, 손님 접대, 방범 카메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의 인식은 로봇 행동의 정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물류, 농업에 도입될 수 있겠습니다. 행동의 추상화는
적당히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간병 로봇, 가사노동에도 도입될 수 있겠습니다. 언어 이해 단계에 이르면 통역이 줄어들고 비즈니스가 글로벌화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의 획득 단계에 이르면 교육, 비서, 행정인력 분야에 큰 변화가 오겠습니다. 질서화가 가능한 업무는 자동화되고 대인 업무는 오래 살아남을 것이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창업들도 크게 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안입니다. 저자는 일본의 다섯 가지 발전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는 한국에도 통용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온 나머지 이용을 꺼리는 풍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정 기업의 독점이 아닌 복수 회사가 공유할 수 있고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조업 우선주의를 탈피해 OS, 웹, 인공지능, 로봇의 연구도 투자를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배한데 모두 문제이며 기대치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내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해 매출을 늘릴 기업이 없는데 따라서 국가가 이를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